새로운 무술에 대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처럼 이 이스라엘에도 전통 고유의 무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게 바로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 태권도인데요. 이렇게 나라마다 각 고유의 무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을 가진 무술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지금 빨리 가보시죠. 우리나라에 태권도가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크라브마가가 있다. 생존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전통 무술 크라브마가는 현대에 이르러 재구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 및 유럽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크라브마가의 세계로 출발해 볼까요? 제가 찾아온 곳은 경기도 부천. 이곳에 크라브마가 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크라브마가란 어떤 무술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크라브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침 많은 분들이 무술 연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크라브마가는 살인, 생존 무술인 만큼 모든 동작들이 강하고 거친 편이라고 하죠. 수련생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까 파워가 넘치네요.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 무술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일단 잠깐 봤는데도 일반 무술보다는 조금 더 과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무술이에요?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생존 목적으로 만든 컴뱃 서바이벌, 전투 생존용 무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 특공 무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크라브마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효과적인 1대1 격투로 알려져 있죠. 무기를 지닌 공격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반격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위험을 무력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단순 간결한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네, 일단 무술이라는 것도 대중적이지가 않아서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무술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더더 접하기가 쉽지 않은 무술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한국에 가져오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국내에 있는 특공무술을 수련한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특공무술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동작은 비슷한 것도 있는데 훈련 방식이 틀렸고, 그다음에 이 기술이 자꾸 이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상황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있는 거를 지금 현시대에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시대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중국 무술에서 하는 일체의 기술을 모두 배제하고 현대적 상황에 맞춘 권총, 나이프, 스틱, 현대적 상황에서 흔히 등장하는 그런 무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어술이 굉장히 특이해서 개인적으로 2002년도에 접하게 됐습니다. 동작이 화려하고 적을 위협하는 데 효과적인 무술 크라브마가. 이처럼 빠른 동작과 절도 있는 액션은 크라브마가만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매력에 반해 요즘 들어 크라브마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 역시 크라브마가에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너무 멋져요. 근데 이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몸 수련상 이제 단련하려고 하다가 우연찮게 영화로 통해서 이제 접해서 여기까지 수술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해보시니까 네. 좀 어떤 거 같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든데 지금 봤을 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운동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실전 상황에 좀더 입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거칠게 하는 게좀 이해도 가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더 있어서 이 훈련이 좀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몸을 단련하기 위해 크라브마가에 도전하는 그들. 힘들고 어렵지만 보람이 크다고 하죠. 어떡해요. 제압 당하셨어요. 또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데 하는 만큼 보람도 있는 것 같고 재밌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크라브마가는 위험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죠. 때문에 급소 공격 등 다른 격투기에서는 금지된 기술이 모두 허용됩니다. 되게 아파.
상대방한테 흔히 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상대방한테 공격을 받아서 작은 공격을 받고 큰 반격을 해서 상대방이 더 이상 나한테 재차 공격을 못하는 내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저도 크라브마가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이 동작은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히고 목을 공격한 다음 낭심을 차서 넘어뜨리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연약한 여성은 공격보다는 이러한 호신법을 배우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면 언제든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테니까요. 배운 다음 바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서툴긴 하지만 어때요? 이 정도면 제법이죠? 여기까지. 제가 운동신경이 워낙 둔해서 배워도 이 동작을 완성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배우니까 되네요. 예. 솔직히 일반 여성분들이나 일반인들도 이 동작을 활용을 많이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크라브마가는 그 현대적 생활에 현대적 조건에 맞춘 그 무술이기 때문에 뭐 버스 아니면 아파트 뭐 복도 일반 스트릿 이런 개념에서 구성된 무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생존 무술 크라브마가 빠른 공격과 급소 타격법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동작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내 몸을 지키고 건강까지 챙기고 싶다면 이 무술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